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드입니다. 이번에는 타이탄포 온라인 클로즈 베타 시작 전에 클로즈 베타 소식들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베타 소식입니다. 8월 3일부터 23일까지 클로즈 베타 사전 등록이 진행되며 별도의 당첨 발표 없이 클로즈 베타 기간이 24일부터 9월 13일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전 테스트에서 리딩 파일럿이 되신 분들은 별도 사전 등록 없이도 클로즈 베타 기간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현재 클로즈 베타 사전 등록 기간에 진행하는 이벤트는 총 3개로 페이스북 사전 설문, 넥슨 플레이 공식 친구까지 추첨으로 넥슨 캐시 또는 넥슨 플레이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뭐 이후 이벤트들은 온전하게 공개된 바 없으니까요. 추후에 다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앱진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정보 혹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 세력이 계속 대립하는 관계였다면 그 두 세력 사이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세력을 소개해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AI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력으로 인해 스토리가 추가가 되고 명분에 맞는 맵이나 캐릭터나 모드가 추가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과연 넥슨이 원작 게임을 잘 이해했고 원작과 확장한 스토리를 잘 융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확장된 세계관에 맞게 새로운 캐릭터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해당 캐릭터들 말고도 원작에 썼던 각 세력파 소총수 같은 캐릭터들도 등장을 합니다. 뭐 갑자기 특정 캐릭터들이 생기니까 전쟁 영웅 같은 소설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지만 뭐 현재로서 등장한 외형적인 부분이나 특징을 보자면 원작과 전혀 융합이 되지도 않는 모습을 띄고 있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배틀메이트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추가된 캐릭터 한 명에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캐릭터가 사용하는 전용 타이탄 하나의 스킨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스킨을 제공해준다고 해서 꼭 스킨에 맞는 타이탄을 타라는 법은 없고요. 그냥 별도의 능력이나 혜택도 소개된 바 없습니다만 유저분들이 원한다면 추가해주실 듯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확장된 세계관에 맞는 그냥 의미부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자유훈련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맵 탐방뿐만 아니라 실제 AI와 전투도 해보고 모든 무기와 타이탄도 사용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맵의 경우에는 현재는 헤이븐, 엔젤시티, 본야드, 런오프, 훈련장 이렇게 맵 5개만 추가가 되어 있으며 후에 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클로즈 베타가 아닌 오픈 베타 때 등장한 신규 모드가 살짝 공개되었습니다. 신규 모드는 확장된 세계관과 접점이 있는 모드라고 하며 2인 1조로 진행하는데 AI들도 견제해야 되고 파밍도 해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도 해야 하는 약간 배틀로얄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파밍 관련해서 좀 더 말씀 있으셨는데 게임 시작 시에는 월러닝이랑 더블점프도 못하지만 후에 파밍을 통해서 갖춰주게끔 한다고 합니다. 뭐 아마 타이탄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 살살 들기도 하고요. 네. 타이탄4이 가진 모든 기능을 이런 방식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얼락형 인벤토리입니다. 모든 무기들을 확인은 가능하지만 게임 내 재화인 크레딧으로 잠겨있는 무기를 해체해야 하며 장착을 위해서라면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피스톨은 20레벨에 착용 가능하며 5000크레딧으로 얼락을 해야 하지만 크레딧 부족하여 얼락을 못해도 장착 가능한 레벨이 뛰어넘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소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원작에 있던 맵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총 5개의 맵이 추가가 되었으며 엔젤시티 공군기지 군열은 원작에서 기본 맵으로 등장했으며 습지대 샌드트랩 같은 경우는 DLC 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각 맵들은 자유훈련장 소모전 최후의 타이탄에서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모드들은 맵이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즈 베타 총정리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게임 앱진에 있던 인터뷰 내용도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와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로즈 베타로 인해 방향성을 잡으려는 듯 보입니다만 아직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모습은 없었기에 유저의 피드백에 따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실 듯 합니다. 그러니 꾸준히 피드백을 드리면 될 듯 하고요. 다양하게 피드백을 해드리되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콕 집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